남편을 버리고 스폰서 선택한 배우 최정한. 사실 그녀는 청순함과는 거리가 멀고 돈을 너무 좋아해 이혼까지 선택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지인 생일 파티에 갔다가 만난 3살 연상의 재벌가 김상철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수십억 원의 한남동 신혼집을 받으며 스스로 은퇴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 스폰서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폰서가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제시하자 결혼 생활 내내 밤마다 외출하고 술에 취해 고성방가부터 시작해 엄청난 주사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잦은 외박과 스폰서의 만남에 대해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알아버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남편 측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결국 스폰서 돈에 혹한 최정한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스폰서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폰서 덕분에 그녀는 커피 프린스로 복귀에 성공했습니다.